이 그림을 보고서 우리가 개념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 내용을 보시더라도 바로 다 쉽게 파악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캐비티가 있고 투세이크 캐비티 둘 다 아는 정보와 이때 캐치의 정보 확률, 그러니까 캐비티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캐치에 대한 확률, 이것이 같다고 할 때는 이때는 이 캐치를 컨디션으로 해서 투세이크와 아니죠 캐비티를 컨디션으로 해서 캐치와 투세이크 사이에는 서로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전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 캐치에 대한 확률, 그죠? 두 개의 정보가 이렇게 투세이크와 캐비티가 주어진 상황에서 캐치에 대한 확률과 캐비티만 아는 상황에서 캐치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은 결국 캐비티를 중심으로 해서 투세이크와 캐치가 서로 간에 독립적이라는 의미죠. 그것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지 않고 이걸 보면은 좀 뭔가 좀 너무 추상적인데 그림을 생각 떠올리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캐비티 이렇게 밑에 있는 거죠. 이 라인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캐비티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조건부로 써진 거죠. 그때 투세이크와 캐치 간의 조인트 프라버빌리티는 그러니까 캐비티가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투세이크의 프라버빌리티와 마찬가지로 캐비티가 주어진 상황에서 캐치의 프라버빌리티를 곱한 것과 같다. 따라서 캐비티만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세 개의 확률에서 캐비티만 다 빼버리게 되면은 결국 상호 독립적인 두 이벤트, 동전 던지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독립적이지 않은 사건들도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에는 상호 독립적인 이벤트로 변환된다는 것, 그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